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휴 마케팅 프로덕트 제품이 좀 있다고 할때 구글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키워드 조사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먼치아이 뭐 이런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나는 무슨 클릭뱅크에 있는 뭐 어떤 종류의 제품을 좀 판매를 하셔야겠다 뭐 이렇게 제품 이름을 아시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키워드가 좀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무슨 WP Toolkit Video Magic을 좀 이거를 좀 광고를 좀 해야겠다 라고 할때이 키워드가 좀 어떻게 좀 가치가 있는지 내가 조금 순위를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구글에서 조사한 구글 조사를 통한 그 제휴 마케팅 전략을 좀 드리면요. 일단 구글 순위에서 올리기 쉬운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웬만한 경우는 이 제품의 이름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아직 안 찾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순위를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면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작업 순서는 클릭뱅크나 제휴 마케팅, 그 JVZoo처럼 이렇게 제휴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하나를 찾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구글 AdWords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에 가서 보시면요. 별로 지금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구글 AdWords 키워드 플래너, 한국말로 키워드 계획에 가서 보시면요. 자, 미국에서 영어로 돼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가서 쳐서 보시면요. 지금 뭐 10명 정도밖에 안 보고 있죠. 그리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긴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경쟁이 낮죠. 얼마나 낮은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 인카그니토 모드에서 이제 가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총한그뭐 9밀리언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미 그 뭐라 하지? 광고를 하기 시작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는 그러면은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키워드가 얼만큼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조금 어드밴스하게 저희가 만약에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게이 키워드 플러스 리뷰라고 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보면요. 안 그래도 10명밖에 안 잡히는데 여기 10명이에요. 봐보세요. 똑같은 제품인데 리뷰에 대한 제품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경쟁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 내가 원하는 제품 플러스 리뷰 그거를 구글 AdWords에서 그 키워드 플래너에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제품의 숫자가 한 1밀리언 정도 미만이면요. 굉장히 순위가 올리기에 편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은 9밀리언 정도 공이 한 6개가 뒤에 있고 앞에 9가 있으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SEO 전략을 따라서 하셨으면요, 이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가 사실은 구글의 순위에 올리는지 편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저는 그걸 하냐, All in Title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이제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순위를 찾을 때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All in Title이라고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그럼 자, 순위가 어떻게 바뀌, 여기 점수가, 그, 경쟁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 키워드 자체에다가 이렇게 생긴 글자가 들어간 거는 460개밖에 안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잘 보세요. 여기를 키워드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넣어볼게요. 이 타이틀 안에 요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타이틀은 4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SEO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 올렸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키워드를 찾았는데 타이틀 자체에 이거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다 제일 먼저 앞에다 넣었죠. 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이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All in 타이틀을 넣어서. 그러면은 구글에서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쉬워지실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만명 정도 미만이면은 지금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키워드 툴에서 이게 0이 나왔다고 해서 뭐 여기 나왔으면 10명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한 번을 눌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가 11개로 찍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있는 그 구글에서 제시하는 이 숫자가 0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0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찾을만하다라고 하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좀 약간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세 번째 팁이니까 제휴 마케팅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제목 아니면 그 키워드를 일단 봤었을 때 구글의 검색 결과가 한 1밀리언 정도 미만인 거를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랭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타이틀에 넣었을 때만명 정도 미만인 것을 여러분께서 찾아서 가시면은 좀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왜 설명을 드리냐? 제가 지난번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 구글 검색 명령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구글 검색 명령어가 있는데 한 2020년 11월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가서 보면은 뭐 사이트 뭐 원래 있던 내용인데 그때 영상을 다시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사이트나 뭐 이게 구글에서 조금 더그 고급적 그 조금 더이그 명령어를 써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All in Title이라고 하는 이 검색어 명령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할때 검색을 할때이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적은 것을 찾는 것이 검색 엔진에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이 좀 적은 키워드를 찾아서 구글로 순위를 올려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으러 왔었을 때 여러분의 웹사이트 아니면 여러분께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 제휴 마케팅 웹사이트가 나오면은 이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찾고 경쟁이 좀 돈도 많이 있겠지만 경쟁이 심한 곳을 가기보다는 구글 내에서 좀 사람들이 찾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페이지에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좀 경쟁이 좀 적은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휴 마케팅, 구글을 통해서 하는 제휴 마케팅의 가장 큰좀 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 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좀 성과를 내는 뭐 그런 영상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